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라면 비행 승인 그리고 촬영 승인을 받는 건 이제 다들 아시겠죠? 이 드론 항공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무엇이냐? 이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새롭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어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렇게 민원 신청 탭에 비행 승인 그리고 촬영 허가 이렇게 탭이 있었죠. 그래서 비행 금지 구역이나 관제권 이런 구역에서는 비행을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그 밖에 항공 사진을 촬영한다, 항공 영상을 촬영한다,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 위해서라면 어디서 날리던 간에 이 촬영 허가를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비행 승인은 항공청에서 관할을 했고요. 항공사진 촬영은 이제 국방부에서 관할을 했어요. 그래서 비행 금지구역이나 제한구역 이런 데서 드론을 날릴 때는 비행 승인 신청을 하고, 이 승인 신청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지를 첨부해서 항공사진을 촬영 허가를 신청을 했어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청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4일 걸려, 주말 빼고. 그럼 비행 승인 신청한 뒤로 3-4일 뒤에 승인이 나면 그걸 첨부해서 또 3-4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넉넉하게 한 열흘 정도 잡아놓고 미리 이렇게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게 바로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비행과 촬영을 한 번에 신청하는 탭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아, 현재는 7월 6일까지 시범 운영 중인데요. 비행 촬영 원스톱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 허가 민원으로 각각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업데이트는 아니고, 기존에 한 건 한 건을 올렸던 거를 그냥 같이 올리면 따로 접수가 된다, 뭐 이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진작에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비행 계획인데, 여기서 비행 구역을 설정하는 거죠. 근데 기간을 보시면 원스톱 신청을 하면 항공 촬영 신청 기간과 동일하게 30일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기존에는 비행 승인을 따로 하고 촬영을 따로 했어요. 그럼 비행 승인은 최대 6개월까지 되고 항공 사진 촬영은 최대 30일까지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원스톱으로 묶어서 신청하면 묶이니까 30일까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행 목적 뭐 이런 것도, 촬영 용도 이런 거 다 그냥 한 번에 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유지, 해수욕장, 국립공원, 문화재 등 해당 지역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비행이나 촬영을 승인을 받았어. 근데 국립공원, 해수욕장, 문화재 이런 데서는 별도로 못 날리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뭐 해수욕장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국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각각의 관리 주체가 못 날리게 합니다. 그러면 아우, 나 승인 받았다, 비행 승인 받고 촬영 승인 받았습니다 해도 이 사람들이 이제 못 날리게 하면은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이거 승인을 따로 또 추가로 받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행장치 이렇게 쓰면 되고, 신고번호 추가, 조종자 추가해서 첨부 파일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진과 재원 성능표 여기 넣으면 되죠. 그리고 조종자 증명은 이제 250g 넘어가면, 250g에서 2kg 사이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빅, 팬텀 이런 것들이죠, 4종 온라인 자격 이수증을 여기다 첨부를 하면 되고, 250g이 안 되는 매빅 미니죠, 대표적으로 매빅 미니의 경우에는 요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랑 재원만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표를 보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번 업데이트는 정말 뭐 기존에 많이 불편했어서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사용자들의 입장을 들어준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비행장치, 조종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이게 한번 신청했으면 그 뒤로는 이렇게 눌러서 화살표로 이렇게 하면은 기존에 신청했던 것들을 찾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날릴 때마다 드론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종자랑 드론을 좀 아이디에다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보면은 배송지 주소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은
배송지를 목록을 딱 눌러버리면 그 주소부터 전화번호 막 시킨 사람 이런 거다 뜨잖아요, 한 번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로그인해서 신청할 때 비행장치, 뭐 내가 여기서 매빅 2 프로랑 매빅 미니 3를 제가 날리잖아요. 그럼 매빅 2 프로 하면 여기 쫙쫙쫙쫙쫙 제가 세팅해놨던 게 그냥 쫙 떴으면 좋겠는 거죠. 조종사도 그냥 쫙. 얼마나 편해요. 이거 그때그때 안 쳐도 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예,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구독자분들이 많이 건의하시면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이 많이 좀 건의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좀더 편리하게 쓸수 있는 거는, 언제나 불변의 진리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 추가된 사항을 좀 알려드렸고요. 제가 또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이 탭에 있는 걸좀 짚어드리면, 여기 이제 민원 안내 보시면 각종 민원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좀 많이 쓸수 있어요. 비행 가능 지역 검색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를 놀러 가는데 여기가 비행 신청을 해야 되나?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되나? 이렇게 지도로 확인하기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영덕에 놀러 가게 되거든요. 영덕. 그럼 영덕을 보는 거죠. 영덕. 아,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비행 승인은 필요 없구나. 일단은 150m 이하겠죠? 아, 여기는 이제 비행 승인은 필요 없는 곳이구나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 오른쪽에 주소, 비행구역 담당자, 특별비행 담당자, 촬영 담당자 비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도 지도에 비행 가능 지역 이렇게 뜨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담당 전화번호 전화해서 저 여기 뭐 비행할 건데 가능한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범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런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할 기관 비행 승인 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범례 눌러보면은 이게 어느 구역인지가 나옵니다. 지금 초록색이니까 여기는 관제권이죠. 그래서 여기는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에 보면은 부산지방항공청에 비행 승인 담당자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탭을 사이트를 좀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플로도 뭐 레디스플라이나 근데 지금 레디스플라이는 좀 망한 것 같고 드론플라이라는 어플이 그래도 업데이트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장 정확한 건 이렇게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고 이런 드론 원스톱 민원 사이트에 지금 여기거든요. 들어오셔서 비행 계획, 지역 검색,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사이트에 있는 탭들을 시간 될때 한번 눌러보시면은 조금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걸알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보시면은, 저 여기도 빨간 글씨로 관제권 주변은 드론 비행 승인 대상 지역이고 탐지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드론 항공법이 좀 정착이 되고 있고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어떤 문화가 생기고 있는 기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행 승인 받아야 되는지 촬영을 받아야 되는지 뭐 그냥 밤에 날리는 이런 분들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많은 드론을 날리는 분들이 이런 법률이나 이런 규정 같은 걸좀잘 알고 법의 절차에 맞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드론 원스톱 민원 서비스에서 비행 촬영 원스톱 기능, 원스톱 신청 기능이 생겼다는 거 제가 알려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